Oh yeah, sure, that'd be great. Thank you.안녕하세요. 오늘은 카빈식드의 성집 스타벅스였습니다. 저도 요즘 딱 출근하기 전에 스타벅스에 와서 커피 한잔 하면서 책도 좀 읽고 할 일도 좀 하다가 출근하고 나는데요. 조구자에 미리 핸드폰으로 주문을 넣어놓고 도착을 하면 바로 커피를 받을 수가 있어서 참 편한 것 같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스타벅스 모바일 앱에는 무서운 비밀이 숨겨져 있다는 거 아시나요? 우리가 스타벅스 앱에서 결제를 하기 위해서 이 카드에 돈을 미리 충전해 놓잖아요. 우리가 이렇게 받친 돈을 통해서 스타벅스는 돈을 벌고 있습니다. 이 전쟁을 고객들이 스타벅스 앱에 충전해 놓은 금액을 다 합치면 2024년 1분기 기준 무려 18억 달러, 하나로 2.6조 원 정도 됩니다. 이게 얼마나 큰 돈인지 간이 안 잡히시는 분들에게 말씀드리자면, 미국 은행의 80% 이상의 은행들이 자산이 10억 달러가 채 안 된다고 합니다. 근데 이 스타벅스는 핸드폰 충전 금액만 18억 달러인 거죠. 그래서 오늘은 스타벅스가 어떻게 이렇게 막시한 규모의 선물 충전 금액을 모을 수 있었는지, 초기 스타벅스의 모습과 전략, 그리고 이 전략이 지금까지 어떻게 변해왔는지 한번 자세히 파헤쳐볼 테니까요.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꼭 한 번씩만 눌러주세요. 그럼 시작해보겠습니다. 자, 일단 스타벅스가 어떻게 처음 생겨나는지 이것부터 짚고 넘어가야 할 것 같은데요. 스타벅스는 1976년 시애틀에 첫 지점을 모았는데요. 당시로 대학 동창이었던 조이 골든, 고든 보커, 그리고 제프 시블, 이 세 명이 힘을 합쳐 창업을 했습니다. 재밌는 게 이 세 명 각각 영어교사, 작가, 역사교사였어요. 그러니까 창업과는 정말 어떻게 보면 거리가 먼 직업이었죠. 그래도 커피에 대한 사랑으로 이들은 똘똘 뭉쳤습니다. 초기 스타벅스는 매장에서 커피를 팔기보다는 고품질의 원두 자체를 판매했었는데요. 이 원두만 팔던 스타벅스의 사업 모델을 완전히 바꾼 사람이 한 명 있었습니다. 바로 스타벅스의 영웅, 하워드 숄츠죠. 하워드 숄츠는 스타벅스의 성공을 이끈 아주 훌륭한 CEO로 평가받는데요. 1987년부터 2000년까지 스타벅스 고행길이 끌고 CEO를 직에서 내려야 하는데도 2일 때마다 두 번이나 스타벅스 이사회 부탁으로 구원투수 등장해서 CEO를 제휴했습니다. 숄츠는 1986년 시애틀 파이크 플레이스 마트에 스타벅스 1호점을 방문하고 스타벅스와의 사랑에 빠집니다. 숄츠는 다양한 커피를 경험할 수 있게 해주면 스타벅스의 분위기가 아주 마음에 들었죠. 당시 스타벅스는 매장이 3개밖에 없는 아주 작은 사업이었습니다. 숄츠는 이때 스타벅스가 더 크게 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했죠. 그래서 창업자들을 찾아가서 다짜고짜 본인을 채용해달라고 설득을 합니다. 결국 숄츠는 1982년에 마케팅 담당자로 채용이 되죠. 이때부터가 진짜로 세졌습니다. 하워드 숄츠는 스타벅스에 일하고 시작하고 난 후 1983년에 이탈리아 밀라노에 처음 방문합니다. 그곳에서 숄츠는 이탈리아 커피를 처음 경험하게 되죠. 여기서 숄츠는 커피의 신세계에 눈을 뜨게 됩니다. 특히 숄츠는 이탈리아 사람들이 커피를 마시는 것뿐만 아니라 카페에서 다른 사람들과 얘기를 하고 친해지는 모습을 보고, 아, 커피는 단순히 음료가 아니라 이 카페라는 공간에서 나누는 경험이구나, 이걸 깨닫게 됩니다. 이탈리아에서의 경험이 이 숄츠가 그리는 스타벅스의 모습에 아주 큰 영감이죠. 미국으로 돌아온 숄츠는 스타벅스의 사업 모델을 뒤바꾸고 싶다는 생각이 강하게 되었습니다. 단순히 커피 원두만 팔 게 아니라 커피를 팔고 사람들이 카페라는 공간을 즐길 수 있게 하자, 이런 새로운 아이디어를 던졌죠. 하지만 당시 창업자 3인방의 반응은 미지근 했습니다. 자신과 생각을 달랐던 창업자들이 못마땅했던 숄츠는 1985년에 스타벅스를 결국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본인이 그토록 만들고 싶었던 이탈리아 커피바와 비슷한 커피숍을 만들게 되죠. 이 커피숍의 이름이 Il Giornale. 이렇게 스타벅스와 다른 길을 걷고 있었던 숄츠가 뜻밖의 제안을 얻게 됩니다. 당시 스타벅스가 재정적 위기를 겪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창업자들은 이 스타벅스를 인수해줄 사람을 찾고 있었습니다. 창업자 중 한 명인 골드윈이 때마침 스타벅스를 사랑했던 숄츠가 생각이 나서 그에게 스타벅스를 인수하지 않겠냐고 제안을 했죠. 제안 인수가는 당시 금액으로 380만 달러였습니다. 숄츠는 본인이 카페 사업을 시작한 지 얼마 안 됐으니까 사실은 스타벅스를 인수할 만큼의 돈은 없었거든요. 그래도 숄츠는 본인의 첫사랑이었던 스타벅스를 꼭 본인 품으로 되돌려오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자금을 모으기 위해서 열심히 펀드레이징을 했지만 여전히 역부족이었죠. 그렇게 숄츠의 꿈이 물건너가냐 싶었을 때 구세주가 한 명 등장을 합니다. 마이크로소프트의 창업자 빌 게이츠 아시죠? 이 빌 게이츠의 아버지 빌 게이츠 시니어가 등장을 합니다. 단지 카페 사장을 구별했던 숄츠가 이 빌 게이츠 시니어를 어떻게 만나게 됐냐? 숄츠가 시애틀의 한 농구 클럽에서 농구를 자주 했는데 그 클럽에 있는 친구 한 명이 변호사였어요. 근데 이 친구가 시애틀의 게이츠 로펌에서 일을 하고 있었는데 이 로펌의 시니어 파트너 변호사가 바로 빌 게이츠 시니어였던 겁니다.
그래서 친구의 인맥 덕분에 쇼츠는 빌 시니어에게 스타벅스에 투자해야 하는 이유를 열심히 설명을 하게 되고 결국 투자를 받아내는데 성공하죠. 결국 쇼츠는 1987년에 국회를 원하건 스타벅스에 인수를 하고 본인의 카페에서 빌 지어맨과 합병을 진행합니다. 하이브 CEO를 위한 역사적인 날이었죠. 꿈을 부리던 회사의 대표가 된 하워드 쇼츠는 평소에 본인이 원하던 스타벅스의 모습을 갖춰나가기 시작합니다. 쇼츠는 단순히 커피뿐만 아니라 스타벅스가 제공할 수 있는 커피 외의 경험에 집중하게 되는데요. 쇼츠가 생각하는 스타벅스의 비전은 집, 직장 외에 제3의 공간이었습니다. 단순히 집과 직장을 오고 간 사람들에게 말 그대로 제3의 공간, 색다른 휴식처를 제공하고 싶었던 거죠. 쇼츠는 고객들이 카페의 바리스타와 소통하면서 하나의 커뮤니티를 만들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었습니다. 바리스타와 고객의 교감 포인트 중 하나가 바로 스타벅스의 컵인데요. 미국에서는 매장에서 직접 스타벅스 음료를 주문을 하면 점원이 이름을 또 물어봅니다. 그리고 그 이름을 이 컵에 적어주죠. 어떤 영수증 번호나 이런 걸 해도 될 텐데 왜 굳이 이렇게 할까요? 이것도 고객 삶을 환영하기에 좀 더 챙겨주고 대접받는다는 느낌을 주기 위해서입니다. 스타벅스도 원래 이렇게 이름을 적어주지 않았는데 일하는 직원 중 한 명이 컵에 고객 이름을 쓰기 시작했다가 이게 전체로 확대가 된 거죠. 근데 이 컵의 이름에 관한 꽤 재밌는 사실이 있습니다. 미국에서 스타벅스에 주문해서 컵을 받으면 자기 이름을 이상하게 써주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누가 봐도 틀린 스펠링으로 적어줍니다. 예를 들어 루베카인데 뭐 러버카 이렇게 적어주거나 렌즈인데 렌즈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스펠링으로 적어주는 경우가 실제로 많다고 합니다. 이걸 분석한 한 유튜브 영상의 통계에 따르면 거의 두 번 중에 한 번 정도로 스타벅스 컵에 고객들의 이름이 잘못 적힌다고 해. 근데 이 유튜버가 추측하는 게 스타벅스에서 일부러 이 이름을 이상하게 적어준다고 합니다. 일종의 마케팅 전략이란 거죠. 왜냐면 이렇게 잘못 써진 이름이 바뀐 컵을 받으면 사람들은 보통 그 사진을 SNS에 올리는 경우가 많단 말이죠. 그럼 자연스럽게 다른 사람들에게 이 스타벅스 컵을 공짜로 노출시킬 수 있는 광고 효과가 생깁니다. 또 이 컵을 받은 고객들에게도 내 이름 이상하게 적힌 이 기억이 오래 머릿속에 남는 거죠. 그래서 이 컵 자체가 스타벅스의 기가 막힌 마케팅 전략이다. 이런 추측인데 꽤 인기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컵 얘기가 나와서 하는 말인데 이 뚜껑 달린 커피컵도 스타벅스가 개발한 거라고 합니다. 그 전까지 미국 카페에서는 스티로폼 컵을 주로 사용했다고 하는데요. 하워드 쇼츠는 이 컵을 스타벅스에서 처음 개발했고 지금 거의 모든 카페들이 이 모양의 컵을 쓴다면서 이 컵에 대한 특허를 내지 못한 게 굉장히 후회가 된다고 말했습니다. 사실 이 컵은 스타벅스의 아이콘이죠. 이 컵 덕분에 실제로 초기의 스타벅스는 마케팅 비용이 거의 들지 않았다고 합니다. 사람들이 들고 다니는 이 종이컵 그리고 이 컵에 떡 한 박힌 이 스타벅스 로고 이거 자체가 걸어다니는 광고판이었던 거죠. 제가 아까 스타벅스가 고객들에게 제3의 공간이 되고 싶다고 했잖아요. 하워드 쇼츠가 보기에 이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제일 중요한 것은 바로 직원 복지였습니다. 쇼츠는 직원들을 잘 챙겨줘야 이 직원들이 일할 맛이 나고 고객들에게 좋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고 굳게 믿었어요. 그리고 직원이 나가면 새 직원을 뽑고 트레이닝 시키는 것도 꽤 큰 비용이라고 생각을 해서 직원들을 지키는 거에 집중했습니다. 실제로 스타벅스의 직원들은 모두 파트너라는 직급을 붙여주는데요. 단순히 직원이 아니라 스타벅스라는 커뮤니티를 유지하는 일원이자 동반자이다. 이런 의미를 심어주고 싶었던 것 같아요. 바운 쇼츠가 CEO인 당시에 스타벅스 직원 복지는 정말 탑클래스였습니다. 1988년에 스타벅스는 알바를 포함한 모든 직원들에게 의료보험을 제공을 시작했고요. 바운 쇼츠 는 본인이 의료보험이 없이 살아왔어서 누구보다 직원들에게는 의료보험만큼은 든든하게 챙겨주고 싶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1991년에 스타벅스는 알바를 포함한 모든 직원들에게 스톡옵션을 지급하기 시작했어요. 스톡옵션은 직원들에게 회사 주식을 정해진 가격에 살 수 있는 권리를 주는 건데요. 당시 1991년에 스타벅스의 스톡옵션을 행사할 수 있는 이 스트라이크 프라이스가 6달러였습니다. 근데 현재 스타벅스의 주가는 80달러 정도 되거든요. 거기에다가 그때부터 지금까지 총 6번의 스톡 스플릿, 즉 주식이 쪼개졌습니다. 그것까지 감안을 하면 1991년에 스톡 옵션으로 주식을 산 직원들은 지금까지 약 800대를 넘게 번 거예요. 근데 결국 주식을 준다는 건 뭐냐? 내가 이 기업에 지분이 생긴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단순히 일만 하는 노동자가 아니라 이 스타벅스의 직원들이 정말 회사의 파트너, 동반자가 되는 겁니다. 야, 이 정도로 배워주면 전 정말 일할만 날 것 같아요. 이렇게 카페를 확장해 나가는 하워드 쇼츠는 카페 외에 또 다른 판매 파이프라인을 찾게 되는데요. 처음 시작은 마트였어요. 스타벅스가 처음 입점을 한 마트가 코스코였습니다. 당시 스타벅스는 코스코에 이 커피 원두를 처음 입점시켰는데요. 이것도 사실 처음 이사회에서 정말 많은 반대가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하워드 쇼츠가 강하게 밀어붙였죠. 쇼츠가 보기에 코스코에 이 스타벅스 원두를 판매하는 것은 마진이 안 남더라도 엄청난 마케팅
효과를 볼 수 있어서 무색한 인픽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루에도 몇천 명씩 드나드는 이 코스코 매장에 스타벅스 제품을 판매한다는 것은 마케팅 비용을 쓰지 않고 고객들에게 입소문을 낼 수 있는 저렴한 마케팅 기회였죠. 스타벅스의 이 전략은 제대로 먹게 들었고 하우드 쇼츠는 이때부터 대형 마트, 바이센노블이라는 서점, 그리고 유나이티드 에어라인이라는 항공사에 스타벅스를 입점시키기 시작합니다. 그중 인지 많았던 상품 중 하나가 이 스타벅스의 대표는 프라푸치노 있죠. 이 프라푸치노를 영재로 만들어서 팔았는데 이 병 프라푸치노 제조를 처음에는 코카콜라에 협력을 제안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코카콜라는 이를 거절하게 되죠. 그래서 쇼츠는 코카콜라에게 까이고 나서 펩시에 찾아갔더니 펩시는 받아줘서 펩시와 50:50으로 수익을 나누는 계약을 하게 되죠. 이렇게 다방면으로 스타벅스의 부인길에 이끌던 하우드 쇼츠는 2000년에 CEO 자리에서 물러나게 됩니다. 이 이후부터 스타벅스는 위기를 겪게 되죠. 1000년 이후부터 스타벅스의 매장수는 급속도로 성장을 했지만 고객들의 매장 방문이 서서히 줄어들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맥도날드나 던킨 도너츠 등의 프랜차이즈 경쟁자들이 소비자들을 뺏어가기 시작했죠. 소비자들이 스타벅스를 점점 찾지 않는 가장 큰 이유 중 하나가 바로 냄새였습니다. 스타벅스가 매장 안에서 쓰는 이 포장백을 커피 원두의 향을 차단하는 재질로 바꾼 거죠. 그러니까 소비자들이 커피 냄새를 느끼는 카페의 편안한 분위기와 감성이 없어지게 된 겁니다. 감성과 함께 스타벅스의 매출은 함께 죽어나갔고요. 2007년에는 주가가 42%나 떨어졌습니다. 위기를 느낀 스타벅스의 이사회는 하우드 쇼츠에게 다시 러브콜을 보내죠. 스타벅스를 너무 사랑하는 쇼츠는 결국 CEO로 2008년에 다시 복귀를 하게 됩니다. 당시 쇼츠는 이 스타벅스의 근본부터 다시 세워야 한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쇼츠는 CEO로 복귀하자마자 전국의 모든 스타벅스 매장을 하루 동안 닫습니다. 그리고 모든 매장 직원들에게 커피 만드는 법과 친절한 서비스를 다시 교육시키죠. 쇼츠가 그토록 강조했던 제3의 공간을 부활시키기 위해서 말이죠. 쇼츠는 또 마구잡이식으로 매장을 늘리는 것과 잘 안 되는 매장을 과감히 닫으면서 양보다는 질에 집중했습니다. 쇼츠의 화려한 복귀 후 스타벅스는 2009년에 주가를 143% 회복하게 됩니다. 스타벅스의 부활을 이끌었던 쇼츠는 이 이후로도 스타벅스의 다양한 기술 발전에 힘을 쐈는데요. 그중 하나가 바로 이 모바일 앱이었습니다. 요즘 우리에게는 너무 익숙한 스타벅스 모바일 앱인데요. 이 앱은 2009년 처음 도입됐습니다. 이 앱은 크게 두 가지 기능이 있는데요. 바로 리워드 프로그램과 모바일 주문입니다. 리워드 프로그램은 고객들이 스타벅스 음료를 시켜서 모은 배드로 나중에 꽂아 커피나 텀블러 같은 스타벅스 굿즈를 살 수 있게 해줍니다. 근데 계속 스타벅스에 돈을 쓰면서 별을 모으게 유도하는 전략인 거죠. 그리고 또 혁신적이었던 게 바로 이 모바일 주문입니다. 근데 이 모바일 주문이 사실 한국에서 처음 도입됐다는 거 아시나요? 2014년 스타벅스는 이 사이렌 오더라고 하는 모바일 주문을 한국에서 처음 시도했습니다. 그 이후로 이제 요즘에는 모바일에서 주문을 미리 하고 매장에 들려서 픽업을 하는 게 아주 흔한 일상이 되어버렸죠. 저도 오늘 모바일 주문을 미리 하고 왔고요. 이 스타벅스 앱을 통한 결제가 실제로 미국에서 애플페이 다음으로 많이 쓰는 모바일 결제 서비스라고 합니다. 2023년에는 모바일 앱 주문이 미국 전체 주문량의 35%나 됐다고 해요. 여러분들 이 스타벅스 앱을 자주 쓰신다면 아마 이렇게 스타벅스 카드에 미리 돈을 충전시켜 놓으실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이렇게 우리 같은 고객들이 미리 충전해놓는 이 선불 충전금이 스타벅스에게는 엄청난 관점입니다. 이 선불 충전금은 쉽게 말하면 백화점 상품권과 가까워 보시면 돼요. 우리가 백화점 상품권을 살 때 백화점 입장에서는 아직 물건을 팔지 않았는데 고객에게 돈을 먼저 받습니다. 비슷한 개념으로 스타벅스 카드도 교통카드처럼 미리 충전해놓는단 말이죠. 그 말은 스타벅스도 고객에게 커피를 팔기 전에 미리 돈을 받아오는 겁니다. 근데 상품권이나 기프트카드나 한 가지 단점은 뭐냐면 스타벅스 카드는 항상 금액이 남아있습니다. 우리가 여기에 돈이 떨어지면 새로 주문을 하기 위해서 바로바로 충전시키기 때문이죠. 이렇게 꾸준히 들어오는 현금을 넣으면 기업 입장에서는 엄청나게 유동성에 도움이 됩니다. 이 선불 충전금이 스타벅스에게 얼마나 중요한지 자리를 옮겨서 재무제표를 보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 영상 초반에 스타벅스의 이 선불 충전금 규모가 거의 은행과 버금간다고 했잖아요. 한번 직접 확인해 보시죠. 네, 이건 스타벅스의 2024년 1분기 재무제표인데요. 여기 보시면 재무상태표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Store Value Card Liability and Current Portion of Deferred Revenue. 이게 우리가 앱에 충전하는 선불 충전 금액의 규모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여기 보시면 2024년 1분기 기준 18억 달러입니다. 이 선불 충전금은 이 스타벅스가 규모가 커짐에 따라서 매년 늘어나왔어요. 실제로 2003년부터 매년 평균적으로 16.5%나 계속 커져왔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18억 달러의 규모가 얼마나 큰 거냐면 이 미국 은행들의 85% 이상이 10억 달러가 안 된대요. 그러니까 스타벅스는 이 선불 충전금 규모만으로도 이미 상위 15% 이상의 은행인 거죠. 그럼 이 선불 충전금이 많으면 뭐가 좋냐? 이렇게 모아드린 현금으로 스타벅스는 다른 채권과 같은 이 투자처에 투자를 해서 이자 수익을 벌어들일 수 있는 거예요. 마치 은행과 비슷한 사업 모델이 가능한 겁니다. 실제로 2023년 연말 기준 스타벅스는 총 6억 4,900만 달러 규모의 투자 자산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를 통해서 2023년 한 해에만 8,100만 달러의 이자 수익을 벌어들였습니다. 근데 이 이자 수익이 은행이 벌어들이는 수익보다 더 특별한 이유가 있어요. 일단 첫 번째는 스타벅스는 고객들에게 받은 돈에 이자를 안 내도 됩니다. 우리가 은행에 예금을 맡기면 이자를 받잖아요. 근데 스타벅스는 그냥 무이자로 우리의 돈을 마음껏 땡겨 쓸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스타벅스는 은행이나 다른 핀테크 기업들과 다르게 까다로운 금융 규제를 받지 않습니다. 은행 같은 경우에는 고객들의 예치금이 많아도 이 예치금을 투자할 때는 이 100% 안전한 곳에 투자를 하도록 금융당국에 규제를 받는데 스타벅스는 이런 금융 규제를 받지 않는다는 거죠. 어쨌든 카페 회사니까요. 이러니까 스타벅스가 카페를 위장한 은행이다. 이런 말들이 나오는 겁니다. 스타벅스가 이 선불 충전금으로 얻는 이득이 또 하나 있습니다. 바로 브레이케이지, 파손인데요. 그러니까 고객들이 스타벅스 카드에 돈을 넣어놓고 까먹고 오랜 시간 쓰지 않고 계속 놔두면 이 일정 기간이 지나면 스타벅스는 이 금액을 수익으로 인식을 합니다. 그래서 이 파손을 통한 수익이 2023년 한 해에는 1억 9,600만 달러였는데요. 2023년 선불 충전금의 11.5%나 되는 꽤 높은 비중입니다. 그래서 이 선불 충전금은 현대 스타벅스의 엄청난 강점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걸 보면 무이자로 고객의 돈을 땡겨와서 투자 수익을 본다. 워렌 버핏의 투자 스타일을 아시는 분들이라면 이 개념이 좀 익숙하지 않으신가요? 네, 바로 플로트입니다. 이 플로트의 개념은 제가 나중에 업로드할 이 워렌 버핏 2탄 영상에서 자세히 다뤄보도록 하고요. 일단 오늘은 이 정도로만 하고 넘어가 볼게요. 이 스타벅스는 제가 예전 영상에서 다뤘던 위대한 투자자 빌 에크먼이 투자한 주식 중 하나인데요. 빌 에크먼의 퍼싱 스퀘어는 2018년에 이 스타벅스 주식을 평당가 $51 정도에 매수를 했습니다. 이 당시 스타벅스는 미국에서 이 매출 성장률이 떨어지고 있다는 이유로 주가가 꽤 하락했었는데요. 빌 에크먼은 이 부분이 중장기적으로 해결이 될 수 있는 문제라고 봤고 이 중국에서 매출과 이익이 급속도로 성장하고 있다는 점을 들어서 투자를 했습니다. 실제로 이 빌 에크맨이 투자한 이유를 설명하는 프레젠테이션을 보게 되면 이 빌 에크맨은 스타벅스 매장을 하나 새로 짓는 게 굉장히 수익성이 좋은 투자라고 했습니다. 이 미국 매장의 경우 이 매장을 여는데 들어간 투자금을 1년 반 만에 회수를 할 수가 있고 중국 매장은 1.2년 만에 회수가 가능하다고 하죠. 그러니까 매장을 새로 짓기 위해 돈을 써도 2년이면 이미 본전을 넘기고 이득이란 겁니다. 이 점에 매력을 느껴서 빌 에크맨 투자를 했고 2020년에 73%의 수익률을 먹고 매도를 해서 투자에 큰 성공을 했죠. 근데 이 스타벅스가 최근에 위기를 좀 겪고 있습니다. 최근 인플레이션과 임금이 올라가면서 이 가격 인상을 좀 했단 말이죠. 그 이후로 올해 1분기 매출이 좀 감소를 했습니다. 올해 1분기 전세계 매출이 전년 대비 1.8%나 떨어졌고요. 미국의 동일 매장 매출은 3%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스타벅스의 충성 고객 수인 이 리워드 회원 수도 전분기 대비 4%나 떨어졌다고 합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이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쪽에서는 스타벅스가 친이스라엘 기업이라는 인식이 박히면서 불매운동이 일어나고 있고요. 이 코로나 시기에 강한 강도의 노동을 요구한다는 이유로 최근 몇 년 사이에 이 노조도 많이 늘어나서 아주 골머리를 앓고 있습니다. 과연 스타벅스에게 이 문제들은 단기적 문제일지 아니면 스타벅스의 위기의 시작일지 앞으로 지켜볼 만할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스타벅스라는 기업의 탄생 배경, 하워드 숄츠라는 CEO가 이뤄낸 스타벅스의 성공 스토리, 그리고 왜 스타벅스가 단순히 카페가 아니라 은행과 비슷한지 알아봤는데요. 이렇게 한 번씩 기업의 성장 스토리나 성공 비결을 다루는 기업 분석 영상을 시리즈물로 조금씩 찍어서 여러분들께 공유해 드리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조금씩 재무제표나 회계 지식에 대한 부분도 조금씩 섞어서 설명을 해 드릴 생각이고요. 그래도 이런 영상들이 여러분이 스스로 투자할 만한 기업을 찾아서 분석하실 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됐으면 해서 이렇게 기획을 해봤으니까요. 이런 영상을 앞으로도 계속 보고 싶으시다면 댓글로 의견 많이 남겨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좋아요와 구독 눌러두시면 이와 비슷한 좋은 영상들을 제 채널에서 계속 놓치지 않고 찾아보실 수 있으니까요.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럼 저는 다음에도 유익하고 재밌는 영상으로 돌아올게요. 감사합니다.